창세기 강의 19번째 심판과 보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보니까 하늘에 짙은 비구름이 낀 날에 태양이 어느 방향에 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땅에 심긴 꽃을 바라보면 된다고 합니다. 꽃은 언제나 그 방향을 태양 있는 쪽을 태양 있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름이 하늘에 가득해도 안개가 가득해도 꽃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태양이 떠 있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마치 먹구름같이 가득 찬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누굴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창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꽃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난과 슬픔의 먹구름을 걷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밝히 드러낼 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자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성도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아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의 일대기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 긴 내용을 성경은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의 측정 단위로 계산해 보면 길이는 약 150m, 넓이는 22m, 높이는 13m 높이의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이 방주는 앞으로 전진하는 배가 아니라 그저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배라고 합니다. 그런 목적에 비춰볼 때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요, 가장 안정적인 배의 구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주어서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함을 받고 생명을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즉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홍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운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시편 29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좌정하시도다. 여기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홍수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자로서 우리는 이 홍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사람은 내게 의미 있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직장, 가정, 자녀, 물질,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곳을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시편 93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여러분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물결이 높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통제되지 않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악의 세력. 자, 또는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이런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신다고 합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믿습니까?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덮어도 어떤 고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보다 크고 그보다 크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구원하심이 확실하다고 고백합니다. 환난이 와도 비파기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분이 다스리셔 구원하셔. 오늘 확신을 주다. 그럼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후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행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과 상담했을 때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는 분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빨리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몸에 때와 먼지가 가득한 아기가 있다고 합시다. 막 밖에서 놀아가지고 막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머리도 막 답세기로 막 다쳐가고 어머니는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기를 씻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손에 물을 묻혀서 아기를 씻고 손을 씻고 온몸에 비누를 막 바릅니다. 그러면 아기는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웁니다. 물이 닿는 걸 싫고 피누가 눈에 들어가는 걸 싫습니다. 눈이 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큰 소리 울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울었어요? 어때요? 슬퍼합니까? 아기와 함께 웁니까? 아니요. 아기 엄마는요 아기를 씻기는 동안 흐뭇하게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 씻어야 돼. 왜냐하면 엄마는 아기의 모든 더러운 옷을 씻겨주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아름답게 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잠시 동안 아기를 울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아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고통이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고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연단불에서 다시 단련되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읍시다. 사랑받는 자녀. 나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연단 안 해요. 아무나 재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은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라 해도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라도 더 깨끗해져야 돼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그런 농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시들거나 굳은 가지를 칼로 가위로 여차없이 쳐냅니다. 잘라요. 잘릴 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이처럼 그 영혼의 중심에 가장 좋은 품질의 금과 은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그 손에 의해서 연단의 불 속에 넣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며 연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생각에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죽음의 상황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면 끝입니다. 그러나 잠들었다면 반드시 깨어날 시간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죽음을 결론으로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치유 속에서 새롭게 깨어날 존재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바라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하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말로만 깨우러 간다 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룻길을 걸어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을 옮기게 하신 후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죽음을 향해서 외치실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생명은 죽은 자를 깨울 수 있어요.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 좌정하셔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심은 그 분을 오늘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홍수의 과정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22절까지 보면요, 홍수의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과정을 살펴보면 2월 17일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10월 1일에 물에 잠겼던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1월 1일에 굳게 닫혔던 방주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이 돼서야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7장 4절에 보면요, 이 비가 40주야를 내렸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것은 재를 정화하고 씻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뭐를? 죄를 정화하고 씻는 기간.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그달 11일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팍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어떤 사람들은 열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40일간 비가 온다고 산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높은 산에 어떻게 그 물이 잠기냐?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홍수 전에 지구에는 하늘 위에 지구 전체를 감싸는 물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층. 그래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온도를 유지했고,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것들을 다 걸러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작정하셨을 때 하늘에 물층에 있었던 물이 전부 쏟아졌고, 땅속 깊숙이 흐르던 지하수가 전부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부터 사계절이 생겨났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범죄, 즉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이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왜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왜? 사람이 원래부터 악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심판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창조의 방법, 즉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죄진 사람 보고 너 회개해, 너 무슨 죄 졌지? 절대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끌어안아줄 때,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한계 있음을 아셔서 사람을 회복하고 창조의 방법, 즉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로 우리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죄를 도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 시대. 특히 8장 22절을 주목해 봅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신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날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 앞으로 신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보존하시겠다. 다시 한번, 이제부터 모든 것을 보존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는 거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보통 옷은 여행하면서 찢어지거나 조물먹거나 닳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처음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좋았고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입으신 분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30년, 20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늙고 개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산천초만도 변하고 환경이도 변하고 내가 입고 있는 은혜의 의복은 언제나 새롭고 처음처럼 신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아멘 못 돼요. 은혜의 옷. 은혜의 옷.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울타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다 변해도 이 은혜의 옷은 변하지 않아요. 처음 입었을 때처럼 때에 영과 혼에 꼭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 듣지 마세요. 정죄받지 마세요.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의 사람 인생 가운데 내가 약해서 죄짓고 힘겨워서 넘어질 때도 그대로 은혜의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발걸음을 지탱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발걸음을 지탱해 주는 은혜.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주의 은혜예요. 바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해 주셨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위를 걷는 순례자들은요 뜨거운 모래 열기 거친 자갈 때문에 발이 쉽게 부르트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긴 시간을 걸으면서 발이 붓거나 부르트거나 찢어지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걸었어요. 비록 광야라는 장소가 그들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지는 몰라도 백성들의 발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건강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나날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힘은 지속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발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죄와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 거친 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발은 안전했어요. 봐요, 발이 부러졌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안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소리를 안아주시고 목자국 난 발 위에 내 발을 두시사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지켜주셨기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올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위로 받고 주를 끝까지 신뢰합시다. 주를 끝까지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기름 부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